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망하니까 계속 머리를 넘기네요.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오늘 이 장미들과 갖가지의 또 예쁜 꽃들을 사용을 해서 네. 오다가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수업을 꼭 X자 잡기를 해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꽃을 선물해 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여드렸던 재료로만으로는 사실 X자 저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저는 X자 꽃 잡기를 할 때 제가 편한 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굳이 X자 잡기를 하진 않지만 원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블루버드 소재를 같이 사용을 해서 잡기는 X자이지만 조금 그 크리스마스 느낌적인 느낌? 연말의 느낌? 그것을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말이 없어지면 네,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블루버드 너무 큰데? 너무 큰데? 큰일 났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걱정입니다,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블루버드를 지금 눌려 있었던 거를 원래 형태를 갖게끔 좀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를 좀 해주고요. 마사지. 아이고, X자. 블루버드 X자 잡고요. 그래도 블루버드 사이사이에 단단한 그 가지들이 있어서 장미들을 잘 세워줄 것 같기는 하네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 X자 잡았어요. 이건 워낙 두꺼우니까 지금 검지와 엄지가 그냥 잡고 이 사이에다 X자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붉은 색깔 장미 들어갑니다. 깊게 넣어줄게요. 아, 나 오늘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 약간 걱정이네. 밑으로도 깊게 들어가고. 그리고 장미가 이렇게 한 대 붙어 있는 애들도 너무 긴 것만 빼고 한 번에 잡아줄게요. 사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뒤쪽에도 이렇게 넣어줘요. 다시 앞쪽에 분홍색깔 장미 튤립도 있거든요. 다행히 제가 일부러 핀 거 쓰려고 몇 시간 넘게 바깥에 내놨는데 여기 겹튤립을 사이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엄청 오늘 꽃이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서 좀 X자이면서 여유 있는 라인이라기보다는 좀 빽빽하고 좀 큰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손가락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처음에 잘 잡아놔야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손 지금 약간 삐꾸가 됐거든요.
근데 손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사라질 때 조금 아, 내가 X자 잡기가 좀 불편하지 않구나 이제 그런 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는 작가님이 촬영하러 가고 계시는 게 그래서 인사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쪽에 됐고 제가 앞쪽에 비닐하우스 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진짜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비닐하우스 파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분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여기서 팔아. 근데 확실히 비닐하우스 하니까 너무 좋아요. 식물들이 따뜻해 하는 것 같아. 아, 자격, 아니, 이 튤립도 자격 같아요. 장미 같아, 튤립 같지 않아. 그래서 제가 겹튤립 되게 좋아해요. 그, 자격 같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라 그럴까? 오므라져 있을 때랑 다르게?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다시, 장미. 체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기 이 어베이보다 앞쪽으로 꽃을 둡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다른 꽃도 넣어볼까요? 너무 이 장미만 썼나 싶어가지고 하노이 장미 하나가 있네 여기. 하노이 하나만 넣겠습니다. 나노큘러스를 사이에. 하노이도 크리스마스 같은 연말 느낌 나는데 너무 좋아요. 하얀색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소재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런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겨울의 느낌. 넣어주고 너무 길어서 움직일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뭘 넣어볼까요? 아네모네 넣어볼까요? 아네모네. 라인도 예쁜데 라인을 그대로 써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꽃 가지의 최대의 적은 지금 블루버들의 가지입니다. 최대한 그 가지랑 부딪히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부딪히는 순간 꺾여지니까 안쪽을 보면서 접어서 넣어주고. 이제 버터플라이 라노큘러스 넣어볼게요. 색깔 지금 노란빛과 레몬빛의 그 버터플라이고요. 얘네를 다 어울리면 다 하나씩 이렇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넣으려고 합니다. 블루버들 사이에 넣어서 버터플라이를 좀 고정도 시켜주고. 여러분은 24일인데 뭐 하세요? 저는 아마 이거 나갈 때 수업하고 있을 것 같지만 수업이 저에게는 아주 요즘에는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즐거움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거 드시나요? 스위트피도 조금 넣어볼게요. 스위트피. 다시 한번. 그리고 유칼립투스 열매로 앞쪽과 뒤쪽에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저손 힘들어졌어요. 워낙 너무 많은 꽃을 그것도 십자으로 넣다 보니까 지금 십자가 여러분 제손 보이시죠? 엉망진창. 자, 이걸 이제 손을 하나하나씩 풉니다. 해서 크리스마스 X자 부케가 됐습니다.
저 S자 이렇게 많이 잘안 넣는데 오늘 꽃을 최대한 다 넣어보려다가 이렇게 한가득이죠? 크리스마스 같나요, 여러분? 여기 이제 묶어줄게요. 단단하게 X가 된 제일 그 바인딩 포인트를 꽉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꽃다발 완성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한번 달려보입시다. 쭈쭈쭈쭈쭈쭈쭈쭈쭈.